자, 1번. 지금부터는 이제 고구려의 9번째 임금, 고국찬왕이 되겠습니다. 자, 고국찬왕은 179년부터 197년까지, 그러니까 왕이 있었던 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지만, 사실 고구려의 초기 국가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뚜렷한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임금입니다. 사실 기존에 그 왕위의 형제 상속제가 일반적이었는데, 이걸 고국찬왕이 부자 상속제로 바꾸었죠. 이 부자 상속제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왕권을 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기존에 계르부, 선후부, 전라부 같은 이 부족족 오부를 이 고국찬왕 때 중부, 동부, 남부 이런 행정적 오부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이 고국찬왕은 당시 이제 을파소라고 하는 기존의 뭡니까? 그 귀족 가문이 아닌 데에서 인재를 발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을파소를 국상, 재상으로 삼게 되는데요. 자, 이 을파소가 많은 어떤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기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이 진대법은요, 봄에 이제 백성들에게, 가난한 농민들에게 쌀을, 곡식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이걸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진대법은 나중에 고려시대 의창제도나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환곡제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당시 이제 고구려 사회는 전형적인 귀족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이 넓은 땅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노비를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귀족들이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주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리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농민들, 가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거죠. 봄에 농민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고, 이제 뭡니까? 높은 이자를 쳐서 이제 가을에 갚게 하는데, 당신 농민들 중에서 이걸 갚지를 못해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귀족들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 뭐 딸을 맡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노비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면서 바로 농민들의 어떤 생활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또이 농민들이 뭡니까? 노비로 몰락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진대법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구려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다음 이제 뭐 진대법이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이게 어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킨 이 제도를 실시한 이 고국찬왕. 이 고국찬왕 뒤의 임금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국찬왕의 동생이었던 연우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10번째 임금 산산왕이죠. 근데 이 산산왕이 왕이 되는 과정도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이 고국찬왕이 이제 후사가 없이 죽게 되자, 당시 이제 왕후였던 우시 부인은 왕의 죽음을 비밀로 붙이고, 밤에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서 처음에 찾아간 것이 이제 왕의 큰 동생이었던 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기한테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후였던 우시 부인이 찾아간 건 왕의 또 다른 남동생, 바로 연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우와 야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왕의 죽음을 발표하고, 왕후였던 우시 부인이 이 고국찬왕께서, 죽은 고국찬왕께서 연우에게 왕위를 물려주라 하셨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결국 뭡니까? 이 연우가 고구려의 10번째 임금이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산산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사치수원의 전통에 따라서 이 왕후였던 우시 부인은 고국찬왕의 부인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뭡니까? 고국찬왕이 죽자 바로 연우, 산산왕의 부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두 명의 왕의 부인으로 이제 정말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후가 바로 우시 부인이죠. 사실 나중에 이제 왕후였던 우시 부인은 죽어서 고국찬왕의 곁에 묻힌 게 아니라 산산왕의 곁에 묻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형사치수원이 뭘까요? 형사치수원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거둔다. 형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고구려의 혼인풍습이 바로 형사치수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구려 발전의 토대를 닦은 임금, 아홉 번째 임금, 고국찬왕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